광주 서구 금호일동이 독거 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묻는 사랑있기 문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전례원 광주광역시 빛고울 지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예절 무료 특별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태권도 경호학과가 처음 열린 반디문컵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나주 목사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원도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원도심 상점가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